세계적인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에 대한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차를 타고 물리학 강의를 하러 어느 대학에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차 안에서 꾸벅꾸벅 졸았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아인슈타인을 섬긴 운전기사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렇게 피곤하셔서 오늘 강의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글쎄 걱정이네, 너무 피곤해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은 쉬십시오, 제가 대신 할 테니까요. 그랬습니다. 뭐 자네가 물리학 강의를 한다고? 그랬더니 아, 제가 똑같은 강의를 수십 년 동안 들었는데 못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옷이나 바꿔 입읍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말인가? 네, 걱정 마시고 옷이나 바꿔 입으세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와 그 운전기사는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옷을 바꿔 입은 후에 학교에 가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운전기사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고 그 기사는 앞에 나가서 강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아인슈타인 박사와 그 운전기사는 쌍둥이 같이 똑같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운전기사가 얼마나 명강의를 하는지 학생들과 교수들이 감탄해서 우레 같은 박사를 보내주었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아인슈타인 박사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기침까지도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표정 손짓하면서 그대로 흉내를 내는데 탐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덜컹 발견했습니다. 어떤 교수가 하나 손을 들더니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야, 이거 탈로가 났구나. 이 망신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그 운전기사가 재치를 발휘해서 배짱도 좋고 아주 머리가 기발한 재치를 발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수님, 학생도 아닌 교수님께서 그것을 그 정도의 수준의 질문밖에 못하십니까? 그 정도는 우리 운전기사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가 올라와서 답변을 해보게.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올라가서 졸지에 운전기사가 돼요. 그 기사가 오히려 아인슈타인 박사가 되고 바로 기사가 올라가서 서로 바꿔가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기사가 되어서 그 답변을 잘해갖고 또 박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난 얘기입니까? 서당께 3년의 풍어를 웃는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운전기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인슈타인 박사 옆에서 몇십 년 동안 똑같은 것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강의를 들으면 할 수 있고, 뭐든지 여러분 배우면 그대로 몇 년 지나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로지 믿음으로 그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성경이 다 증명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67절까지나 있습니다. 바로 그 장은 참으로 재미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구속사적인 세대교체의 발판이 마련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40살이나 된 이삭을 이제 그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이삭이 나이가 많은 노창각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도 또 많은 기도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두치신 것 같습니다. 이 며느리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진실한 믿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고향 친척 가운데서 이삭이 아내를 구해온 것입니다. 이는 당시 가나안 민족들의 타락상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들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를 하였습니다. 둘째는 이삭을 절대로 고향 하란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손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을 하신, 그리고 그 땅을 상속하신 땅으로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내 사라도 그곳에 장사를 지냈고 그와 같은 것을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40살이나 된 그 사람이 배우자를 혼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아브라함의 명령과 당부를 철저히 실행해 옮긴 노종 엘리에셀의 충성심과 굳건한 믿음이 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은 굉장한 책임을 지고 오늘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그는 배웠습니다. 오랫동안 아브라함 옆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 제단 쌓는 것, 신앙생활하는 걸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도 굉장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평생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였는데 매일 아브라함과의 제단 쌓으면서 그 집에 완전히 한 식구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사랑하였는지 창세기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 후계자, 자기 양자, 자기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충성심이 있고 착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여전 여사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때가 됐습니다. 기도가 찼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고향은 본래 고향이었던 갈대우르가 아닙니다. 우상이 고장인 갈대우르가 아니라 그의 가족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잠깐 머물렀던 하란 땅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이 하란 땅으로 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을 낙타 10필에 값진 예물을 가득 싣고 또 동행하는 사람들, 사자들과 함께 먼 메소포타미아로 길을 떠나게 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집으로 도착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하란, 우연히도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의 나홀의 성까지는 850km나 되는 긴 거리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는 2000리가 넘는 먼 거리를 여러 날을 걸려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순적히 우리 주인의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엘리에셀의 환도뼈에 손을 놓고 약속을 하면서 기도를 해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데는 완전히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는 나홀의 성에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우물가 앉아서 또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주인의 며느리를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가 그 우물가로 갑자기 탁 나왔습니다. 그에게 마실 물을 주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우는 리브가, 그 다음에 누군가, 내 기도대로 응답받은 이 처녀가 도대체 누군가 하고 가서 너는 누구냐, 누구네 집 딸이냐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족보를 캐다 보니까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에요. 나홀의 손녀임이 밝혀지고 가족들의 승낙을 받은 후에 리브가를 데리고 무사히 가나안으로 이삭의 배필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예표의 상징입니다. 신약에서 성취될 것을 구약성경은 비유나 상징으로 그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들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깨달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종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종을 따라온 사자들은 오늘날 천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우리 성도들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리브가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있어서 물은 양식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배고픔보다 목마름의 고통이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어갈 때 양식은 필요하지 않아도 끝까지 생명을 연장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물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다 물을 안 먹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물만 먹으면 계속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동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뭐 우물물을 긷는다는 것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리브가는 가족들이 마신 물을 자신의 책임을 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물을 기르러 다니면 힘이 없고 연약한 소녀에게 시켰겠습니까? 그는 또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우물은 보통 성 밖에 있기 때문에 물동이를 들고 한참 가서 기르다 오야 되는 그런 일인데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성실함으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성도들을 찾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물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우물가로 나온 것으로부터 그의 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물은 어디를 말합니까? 우물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나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치는 바로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면 예수 믿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구주로 섬기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이 증거를 하고 전했다면 교회로 인도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고 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12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을 바로 구원의 우물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약 리브가가 우물가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노종 엘리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삭의 아내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여인이 우물가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물가에서 꼭 대화가 이루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물은 바로 하나님 계시는 교회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막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오아시스 바로 샘입니다.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 예배 나오지 않고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 혼자 내 신앙 내가 지킨다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수록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오는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고 교회를 달려 나오는가 거리에 상관없이 자꾸만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예배가 사모되고 그리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으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더더욱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마음속에 영원히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또 용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마음의 허망함을 채우기에서 찾아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아, 예수를 믿으면 좀 마음의 이 모든 곤고함과 모든 답답함과 이 모든 인생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을까? 그래서 그걸 지옥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난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죽음 외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지. 아, 내가 정말 죽음을 생각하고 이제는 좀 사후세계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에 있던 위기 앞에서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갈망하고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찾고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성전에 거하는 사람 중에서 그의 신부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물론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가돼서 올라갈 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맷돌을 갈다가 아니면 또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물론 일하다가 뭐 예전에 휴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차 운전하다가도 사라지고 뭐하다도 없어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예배드릴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교회에 딱 휴가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아마 그럴 것이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장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산후만 많이 모아졌을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정말 나팔 불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아니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해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집에 갔는데 밤에 자다가 싹 들림 받을 수도 있고요. 모든 축복은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마음은 병든 마음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길 기뻐하고 교회가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교회 누구 가면 거꾸로 온 사람이 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기 싫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사람 만나러 옵니까? 일부러 나옵니까? 봉사하고 뭐 즐기기 위해서 여기 공동체 어떤 여기 무슨 어떤 그런 교제의 식단입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주님과 만나고 영적 교제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우물가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리브가가 우물에서 자기 물만 길어서 갔다면 아브라함의 며느리로서 선택되지 않았을 것이죠.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준비되고 쌓여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라의 기도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 이삭의 기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도 함께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길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꼭 주인님의 며느리를 잘 골라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데서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발걸음 옮길 때마다 그는 막 묵상하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나홀의 성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이삭의 신부될 사람에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녀가 이제 물길로 오면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만 물을 줄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낙타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자언하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주인이 며느리로 택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하고 위험한 모험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다 누구든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자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함부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드렸던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다가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나고 자꾸만 기도할수록 그 생각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그걸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입니다. 흔히들 이 배우자 기도할 때 이런 또 성공도 있고 실패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막 사흘씩 금식을 하고 온다고 해요. 또 그래서 나의 아내 될 사람 놓고 기도합니다. 또 나의 남편 배우자 될 사람에서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어디 가는데 거기서 첫 번째 만나고 그래서 오른쪽에서 몇 번째 앉았던 그 여자가 나의 배우자인 걸 믿습니다 하고 갔더니 눈이 좀 애꿎고 짝짝인 사람이 하나 있더래요.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필이면 어떤 사람은 착 가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만난 그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님께서 택하신 줄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만났는데 진짜 그럴싸하더래요. 어쩌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1년 반 살고 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퀴즈 같은 기도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실패 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 주위에 주변에 기도가 많이 있고 이미 다 기도로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드리는 단계로 왔거든요. 그가 기도를 제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덩이를 메고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말을 겁니다. 아, 저 처녀 성경에 보면 또 예쁘다고 했습니다. 안 예쁜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들은 다 잘생기고 얼굴이 붉고 뭐 용모가 준수하더라 이런 말이 많이 있고요. 이 리브가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미모, 오늘 이렇게 읽은 말씀을 굉장히 사라는 또 더 예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물을 좀 달라는 엘리엇을 요구해 즉시 우물물을 떠다가 줍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갑자기 낙타에게 가서 물을 막 떠다가 헐떡거리는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엇은 어떻겠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바로 이 처녀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의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들어드려야 됩니다. 요거는 싫고요, 요거는 하고요, 아 요거는요 뒤로 좀 하시고 나중에 하고요, 아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아 제가 잘못 받은, 그건 다른 사람이나 해야 될지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10가지 퀴즈를 만약에 낸다 그러면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당신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당 사항 없음 동그리 치세요.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10개 중에 아마 2개는 하고 8가지는 해당 사항 없음에다 동그라미를 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서 앉아있다고, 여러분들 성전들을 밟고 왔다 갔다 했다고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르신 자 중에 택하시고 택하신 중에 또 하나님께서 뽑아서 그야말로 왕비를 옛날에 뽑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신부로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린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과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킨 성실한 사람이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뭔가 아직도 마음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느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남을 돕지 않는 것이 법의 조척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조척이 된다고요? 이 많은 재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가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다. 너의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요 해야 될 것 안 하는 거로 우리가 계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해야 될 건 안 하는 것으로 우리는 계명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면 됩니다. 살인죄 겉으로 남 안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남의 것을 훔치거나 그 다음에 간음을 안 하면 됩니다. 부모도 적당히 섬기면 됩니다.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엔 죄입니다. 해야 될 건 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엘리에셀이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물 준 거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옆에 낙타에게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물을 떠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목마르셔요? 예수님이 목마르실 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왜 예수님이 목마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목마르신 분입니다. 십자에서 항상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죠. 피를 많이 흘려서 목마르셨지만은 피를 많이 흘려서 육체적인 어떤 목마름 중에서 고통하신 것, 호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셨고 지금도 우리 인류들이 모두 죄를 짓고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그런 목말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애통함에서 나오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목마름이 있죠. 항상 여러분 애통함에 삽니까?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들여다볼 때 목마르고 참으로 걱정을 하고 내 영혼을 볼 때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런 영혼의 목마름이 있고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의 잘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가족들의 신앙이 없는 것을 보고 목마르고 여러분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남이 목말라 하든지 내 낙타가 목말라 하든지 또 내가 목마르든지 모르는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보혜사죠.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영,
그리고 예수님의 대변자이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오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목말라 하시는 십자가 상에 예수님께 물 한 잔을 못 드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목이 마르신 그 성령님께 우리가 물 한 그릇을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시는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슬픔을 당할 때 어떤 문제로 누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밖에 통곡이 나고 오열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내가 울지? 이렇게까지 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성령님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며 눈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물가로 나온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 얻은 사람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나 어느 날 교회 갔다 왔어. 나 적어도 십일조 생활은 해. 이것을 여러분 생활이 신앙생활에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생활이라고 자기 스스로 잣대를 잡고 자기 스스로 자기 도치에서 빠져서 살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물로 나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리브가는 낙타에게 배불리 물을 주었습니다. 리브가는 엘리엘을 요청도 안 했는데 자원해서 스스로 약대 열필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9절 22절에 보면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리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가로 나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긷는지라. 리브가가 나의 어린 소녀의 몸으로 엘리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낙타 한 마리가 사막을 건너면 보통 물 80리터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럼 10마리면 얼마예요? 800리터입니다. 그러면 그런 물을 낙타에게 마시려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낙타 있는 곳까지 가서 먹이려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거의 4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물을 갖다 먹였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사람뿐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옳은 일을 위해서는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해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감사하는 인내성과 강인함과 담대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태어난 쌍둥이 두 아들 중인 장남인 에서의 장자권을 뒤집고 그때 모든 문화 풍습에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차남 야곱에게 장자권을 잇게 하는 모험을 감행한 여장부 리브가의 결단과 용맹스러운 성품을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바탕과 우리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가룟유다 말고 나머지 11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바탕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나쁘다면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고쳐진다고 해도 인간인지라 100% 고치기 힘듭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된 물론 변화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타고난 모든 성품과 마음의 그릇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여러분 단점을 없애시고 장점을 자꾸만 여러분 사용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장점을 자꾸만 살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개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크게 발전시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그릇에 성령 역사하시며 큰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그녀의 성품과
또한 성령 안에서 얻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쪼잔하지 않습니다. 결단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험심도 있습니다. 하면 한다는 끈기도 있습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100년이 가야 변화가 없습니다. 좋다는 좋은 소리, 온순하다는 소리, 호인이라는 소리, 참 저 사람은 순하고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은 들을지 몰라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하심과 부드러우심을 같이 겸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리브가는 뽑혔습니다. 엘리에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그 다음에 누구냐 족보를 캐니까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가 되는 그 리브가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 그 다음에 결혼을 합의를 하고 그리고 리브가는 그 당장 떠나간다고 합니다. 엘리에셀이 나는 직지할 수 없습니다. 그 친정 식구들은 리브가의 친정 식구들 한 열흘만 더 있다 그래도 섭섭할 게 어떻게 금방 이별을 합니까? 너무나 순간절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아닙니다. 나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체하지 않고 떠나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나도 갈 거야. 그러겠습니까? 갑자기 그러면 아니 엄마 나 생각도 안 했는데 조금 이따 가면 안 돼. 뭐 질질 짜고 그럴 수가 있겠죠. 나는 갈 거야. 참 리브가는 정말 결단력 있는 긍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엘리에셀을 따라 떠나는 리브가이가 가족들이 축복합니다. 너희 누여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되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바로 리브가는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해낸 그런 여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리브가는 약대 낙타에 싣고 온 금은보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물을 달라고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목마른 거 해결할 때까지 낙타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낙타가 소리 지르는 건 뭘? 우리 신앙 하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입니다. 우리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는 환란을 바로 다고 할 수.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그 시련 앞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힘들지만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낙타는 뭘 갖다 줬습니까? 은금 보화와 값진 그런 좋은 의복을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가 신비가 되는 놀란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험과 유혹 고난을 고통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신분인가 아닌가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낙타는 채찍질하고 욕하고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묵묵히 그 많은 낙타에게 힘들어도 계속해서 물을 먹임으로 인해서 낙타가 나중에는 잠잠해집니다. 물을 다 먹고 나서는 조용해집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강박하고 완악한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자기의 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그러고 자기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그냥 속 썩이는 자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매일 수모를 당해야 되는 물질의 문제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질병 이것이 바로 물 달라고 소리 지르는 낙타인 것입니다. 이 낙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잘 참고 이기면서 묵묵히 물을 갖다 줄 때에 낙타는 순해집니다. 남편이 변화받습니다. 아내가 달라집니다. 자식이 완전히 착한 아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수고와 인내로 오늘 큰 축복을 받으시는 리브와 같이 승리하시는 하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과 시련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걸 우리들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끝까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강인한 견고한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리브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런 수고를 함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낙타들이 물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나요? 하나님, 다섯 마리입니까? 열 마리입니까? 아니면 백 마리입니까? 3년 기도했습니까? 10년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20년이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점을 느끼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리브가 같이 묵묵히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련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련이 갖다준 놀라운 축복,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깊어짐과 또한 우리들에게 많은 현실적인 축복까지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